메인 요리도 아니고 잡채에 섞여 들어간 재료, 독도 새우. 이걸 가지고 일본이 몇 번이나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우 때문에 김밥 지새우려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입니다. 일본,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に悪影響を及ぼすような動きは避ける必要がある。韓国側には外交ルートを通じて我が国の立場を、ここは申し入れています。極めて遺憾に思っております。抗議という面も含みますが、しっかり今回伝えたつもりです。이번 국빈 만찬의 메뉴와 초청 대상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랬더니 덥석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들었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잘하셨네. 안아주셨어요. 장난이고, 그거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남은 나라에 또 기빈이 오셔가지고 제가 갔더니 안 갔더니 천원할 게 뭐가 있어요? 건방지죠. 건방지기 짝이 없고 양심도 없고. 그래요. 저거는 지금 지껄이는 거 보세요. 지껄이는 그게 옳은 거예요? 어?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냥 코를 싸저매주고 어디 지구에라도 들어가야지. 기빈이 오셔가지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예. 인사하는데 뭐 그거 좀 장난하고 저거 뭐예요? 대한민국을 왜 지구가 응? 이래 저래 자고, 아유, 어처구니 없어요. 화도 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참, 일본 국민이 불쌍해요. 그 독도 새우는 맛있게 드셨어요? 맛은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예.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독도가 어딜 건데요? 독도가 우리 독도인데, 우리 독도에서 잡아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좀 간섭을, 저기 참, 미친놈이가 도대체 뭐야, 저기. 독도 새우 맛이 참 고소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본은 이 새우가 아주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화면엔 저희가 안 나갔는데 비공개라서 한미 군사훈련 어제 동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비공개라서 준비가 못 됐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인데, 자, 저희가 화면 나간 동안 답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성주 평론가. 예. 우리에게 새우도 문제가 되고요. 군사훈련도 문제가 되는 일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은 그 적폐의 원조다. 적폐 원조다. 그렇죠. 실제로 그 일본은 예. 제대로 된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갖다 규명하지 않고 예. 그 전범들이 고스란히 그 예. 권력들을 갖다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문제적인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그전 세계 악으로 지목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변하는 순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와 또 의식이 남아 있는 그런 나라로서 전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 사실은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방어를 위한 그런 책임들을 좀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너무 키워주고 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일본이 지금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 갖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 보수적 정권이 견제했던 입장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또 북한을 통해서 이득 보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폐의 원조라고 이렇게 썼고요. 잘못된 본보기를 자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들을 갖다 많이 걸었던 점들이 있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일본으로부터도 좀 그야말로 의식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우 평론가 말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일본이 너무 컸다. 미국이 너무 키워줬다. 그런 것도 있고 적폐의 원조다. 자,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또 항의를 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듣는 분들 따라서는 시원하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백성우 변호사. 네.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미워도 같이 가야 되는 관계. 어. 그거는 사실 일본, 우리가 일본에 대한 과거를 잊기는 힘들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갈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외교적으로.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지 않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 사실 저는 이 독도 세우는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가셨던 거는 너무너무 예. 훌륭한 그런 행사였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독도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어차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그게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건 외교 쟁점화하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독도 세월을 만찬에 냈다는 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엔 속이 시원한 얘기지만 예. 일본이 벌써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독도 세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미지해서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외교적으로 문제 삼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국제재판소에 그러니까 독도 관련된 문제를 자꾸 갖고 가려고 하는데 예.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 독도가 왜 우리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된 연구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일본이 어떻게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일본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예. 일본은 자기 땅이라는 논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분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인가요? 그러면 그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죠. 라고 정도의 대답이지. 왜 그게 우리 땅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죠. 그렇죠. 좀 설명이 약하네요. 그래서 독도 세우를 갖다 놓는 것보단 예.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대응에도 예, 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도 세우를 만찬에 놨다고 자랑하는 것도 뭐 의미는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 얘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저는 백 변호사님하고 뭐 취지는 비슷해요. 예, 예. 일단 보면은 저 외교가에서 일본을 보면 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잘아요. 잘다. 뭐, 예. 잘아요. 예, 약간, 예. 약간 속된 말로 예. 좀 쪼잔하다, 쪼잔하다 예, 이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세우니 뭐 이런 거에 대해 시비 거는 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래도 이 사람들은 예. 그냥 기록용으로 그런 거 꼭 시비 걸어요. 항의했다. 보면 네, 항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너무 이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같은 예. 면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정말 아픈 상처를 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 내에서 그 불가피하게 일본과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예. 제일 가까운 나라이면서 예, 예. 우리가 지금 헌법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같이 가야 됨에도 예, 예. 그러니까 아픈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지만 예. 같이 가야 되는 나라라는 점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예. 그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내적으로 좀 승화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 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 예. 국민들도 많이 성숙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은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저런 일을 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할 거 없이 우리는 큰 틀에 큰 줄기로 가서 일본을 우리 내적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뜻이 뭔지 전해질 거고 그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잘게 가는 나라니까 우리는 반대로 좀 대범하게 좀 가자. 관방장관이 또 항의할지 모르겠네. 자,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한미일 이번에 그 삼불 정책 있잖아요. 예, 예. 한미일 이게 군사 동맹은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그 합의는요. 저는 이게 우리 외교의 큰 실책으로 봐요. 왜냐면 이게 그 저도 이게 지금 당장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이게 옵션은 외교 옵션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미리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안 하겠다. 옵션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의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북한에 만약에 지금 이게 도발이 예. 지금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해졌다. 예. 이럴 때는 이게 사드도 추가 배치가 필요한 거고 또 이게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한미일은요. 바로 이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예. 이걸 이게 공유하고 있어요. 가치를. 예.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랑이 일면 예. 저는 이게 한미일 동맹이 필요할 때도 온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게 뭔가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그 전략적 모성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이게 그 정보 군사 정보 같은 데는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답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나라죠. 우리하고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유하는 정말 이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안보에 그게 우리 경제에도 꼭 필요한 나라죠. 아 필요한 나라다. 예. 지금 네 분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확실히 스펙트럼이 쫙 네 얘기 다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핵 추진 항공모함 세 척이 어제 동해상에서 우리 군과 훈련을 했고요. 오늘은 그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또 동해상에서 합니다. 따로 하죠. 원래는 미국이 좀 한미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는 미국하고만 따로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OX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동해상에서 한미 합동훈련이 아닌 한미일 합동훈련, 일본을 포함한 합동훈련을 했어야 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이 잘한가. 했어야 했다 하면 O, 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다 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면은 X를 세 분, O를 한 분. 서정욱 변호사님 맥 들으셨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먼저 O를 들으셨으니까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 혼자 O를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반론이 많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과거 일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라고 뭐 다양한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사실 좋은 거니까요. 의견을 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상에서 예. 우리 혼자로 다 안 됩니다. 특히나 그 알고 있지만은 핵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공동의 지금 부담감으로 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상황이라면 한미일 공조를 해서 예, 예. 북한의 안 박을 가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일부에서 우리 전작권 논의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의 정보력 예. 그다음에 미국의 그 협조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어야 동북아 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좀 더 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서 한동안 한참 문제가 됐었지만 한일 군사 정보, 그렇죠. 정보 교류 협정 뭐 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있어요. 저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정보 자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류하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큰 부담과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같이 훈련을 해도 무방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적으로 승화시키면 돼요. 굳이 뭐 그걸 갖고 그 옛날식의 그 감정 때문에 그다음에 혹여 뭐 얘들이 예. 다시 뭐 재무장하는 군국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닥쳐 있는 예.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9월이죠 UN에서 뭐 많은 정상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한미일 3국 업무 오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앞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라고 네. 얘기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닫아놓은 발언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너무 강하게 닫았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레토릭상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예, 예. 실질적인 그 이해 문제에 있어서 너무 단정적으로 닫아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부정적 평가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건 백변화 부서부터 X를 그러니까 잘한 거다. 네, 이거는 안 한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거는 북한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예, 예. 한미일 군사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예. 북중러하고 대항하는 그런 그럼요. 그림이 당연하죠.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일본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 예. 국민 감정도 고려해야 될 예, 예. 거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미일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일단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지금 중국은 그래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도 예. 가하고 물론 뭐 북한과 더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라고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좀 진짜 좀 오랜만에 다시 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뭐 있는데 좀 얼굴도 맞대는 사이가 굳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지. 우리가 메롱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에. 그리고 한미일이 같이 군사훈련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무장하고 저렇게 같이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국제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해에 들어오는 거를 국민들은 그거는 사실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언가를 갖춰야 될 예, 예.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일본 함정이 들어와서 예, 같이 예.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같이 훈련을 한다라는 건 군사적인 필요도 별로 없고 외교적으로도 악수고 국민 감정에도 안 좋은데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예, 한미일 군사훈련을 같이 해서 이득 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이 일정 정도 이득을 보겠죠. 예. 왜냐하면 동북아에 엄청난 돈으로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출혈이 있는데 예, 예. 그 일본한테 떠넘기게 되면 자기 나라의 아.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예.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훈련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사실을 왜 무시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바람직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부적인 어떤 정서의 문제다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일단 유럽의 그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예. 국가들이 누가 그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 태평양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그걸 누가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긴장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미국이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적으로.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 얘기하면서 예, 예. 이전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그런 예. 새로운 시장들을 갖다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의 그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완전히 배척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말 시장이 있다면 어디든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한다면 특히나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적인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짓들은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한테 더욱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도 X라는 거다. X를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산불 정책 비판한 거는요. 예, 예. 바로 이게 우리 그 외교 정책의 스스로 옵션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장래의 가능성. 예, 예. 그 점에서 이게 산불 정책을 비판한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게 직접 바로 한미일 군사훈련. 예. 이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평화안보 구조를 보면요. 예. 일본은 이게 그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무력을 포기하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육해공 일체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교정권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근데 한미일 군사훈련? 한마디로 이게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군사훈련에 경찰이 낀다? 이게 격도 안 맞고 저는 이게 일본의 평화안보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한미일이 군사훈련하는 건 반대하고 예.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미리 이게 옵션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인 거죠. 전략적 측면에서 예. 이걸 선택을 해줬군요. 2013년인가요? 남수단에 우리 한빛부대가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좀 빌렸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은 한미일 군사, 일본까지 포함한 군사훈련.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